뒤에 분들 잘못해서 한 번만 더. 예? 아. 네. 저도 시청하고 싶어요. 뭐라고? 이거부터 해요. 뭐라고? 팬님 바이바이. 달님 안녕. 밥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양국 시냐 파는데 우리는 양이다. 오야. 우리 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예? 이건 뱅가요. 이제 차차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예. 예. 여기가 지금 KBS 별관 스튜디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KBS 일일 드라마. 네. 웃어라 동해야. 야. 예. 거기 출연진 중에 한 분이 우리 스태프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출연진들도 고생 많이 하니까 우리한테 이제 반찬을 좀 대접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굳이 그럼 자기 돈으로 이렇게 회식을 해주셔도 될 텐데. 예, 예. 그렇죠. 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 밤참 신청한 사연의 주인공. 네. 먼저 네. 예. 불러보죠. 자, 나와주세요. 와! 시험 핑계 대고 장남이 장남 노릇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유 잘 지내셨죠? 예, 우아한 두 분입니다. 사실 오늘 그 부서가 동해야 네. 지금 한쪽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오늘 촬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태프들과 다른 연기자들을 위해서 오늘 나와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알고 계세요? 아, 네. 네, 오늘 촬영 때문에요. 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촬영분을 몰아서 예. 어제 어머니도 한 2시까지 하셨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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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역할? 아, 아니, 어머니가 역할이니까. 역할이니까. 네. 아, 예, 네. 누나. 누나도 한 2시까지 하셨고요. 저희도 예. 한 2시까지. 예. 네. 어우, 이거 초반부터 이거 예, 진담을. 지금 두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들. 아니 질문이 처음에 이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왜 넘어가세요? 네, 뭐야? 아까 뭐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네. 아, 바로 정정정. 질문 아니죠. 네. 대답이 안 나왔어요. 네, 네. 예, 예.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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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엽이 형, 이렇게 얼굴 메이크업 다 바른 데만 빼놓고 다 빨개졌어요, 지금. 네. 옆모습 한 번만. 네. 옆모습 한 번만. 밴드에서 팔색조 MC예요. 팔색조 MC. 제가 진짜 순진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특히 또 여자 옆에 있으면은 뭐 예. 제가 여자를 보여요? 아 그럼요. 아, 고마워요. 아 그래도 남자 출연자들이 있을 때는 힐끔힐끔 쳐다보기는. 예. 아, 쳐다보기. 팬미팅 많이 보셨죠? 그래요. 극중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정말 딸이 있습니다. 천만지축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사위.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일을 저질렀어요. 아니, 저 사위인가요? 아니군요. 본인의 사위이시죠?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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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딸이 남편입니다. 네. 자꾸 저를 탭을 걸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어디 보세요, 지금? 어디 보세요, 지금? 아니, 아니. 어디 보세요? 아니, 정신이 없네요. 건강해가지고. 아니, 계속 쳐다본 거예요. 보세요?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운데 있다고 계속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딸의 남편 역으로 나오는데 정말 찌질하고 보잘것없는 친구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일을 저질렀으니까 두 사람이서 벌써. 그러면 그 네. 따님이 누구예요? 따님 역할은? 따님이 두 분이세요. 애프터스쿨에 예. 주연이라는 예. 친구가 둘째 딸이고요. 첫째 딸은 박정아, 주원이의 박정아. 그러면은 박정아 씨랑? 그러면은 박정아 씨랑?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같은 하늘에 서 있어요, 지금. 박정아 씨랑 그 친구 하나? 정화가 오늘 세트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여자친구 저 스케줄은 잘 아지 않나요? 아니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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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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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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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는 다 같은 모양이네요. 아, 우리랑 또 요새 같이 있으니까. 아니, 그
그래서 아까 약간 이상한 게 제가 일부러 박정환 씨 막 얘기 꺼냈는데 자꾸만 저한테 눈치 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헤어진 줄 알고. 다시 만나요, 이제. 예. 저한테 정한은 그 얘기 안 하던데. 왜? 정한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아, 박정환 씨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자랑스러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지리 형,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계속 만나는 그런 사이도 있어. 못 끝내고 계속. 발표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안부먹고 우리. 그놈의 정 때문에. 아. 네. 멘트 대시야, 멘트 대시야. 지금 땀이 땀을. 지금 땀이 땀을. 와. 와. 진짜. 왜 그래? 어머 세상에. 지금 왜 그래요? 그러고 묻지 마세요. 누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화산폭발 스타일로. 촬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스태프들하고 연기자분들 뭐 출출할 때마다 오시면 아주 근사하게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가 초대장을 나눠드리러 가죠. 그래. 그렇죠?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은 박정환 씨는 지금 행사 때문에 밖에 나가 계시고요. 지금 저도 이제 공연 약속이 또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돼요. 가야 돼요? 같이 네. 잠깐 한 두 시간 정도. 그러면은 초대장 나눠드리러 가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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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행성에서 나오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기 저희가 감참을 준비했으니까요. 예, 드시러 오세요. 쉬는 시간에. 예, 김효 감독님 같이 왔어요? 예. 아, 저 오늘 여기 그 드라마 홍보차에 나왔는데. 예. 김효 감독님 평소에 존경 아, 됐습니다. 예. 해야 되니까. 예. 감독님 꼭 드시러 오세요. 감독님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밤참 드시러 오세요. 저희 네. 야행성에서 네. 녹화하시다가 출출하시면 드시고 오시라고 제가 밤참 한 코너를 마련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기대할게요. 네. 혹시나 잠깐 중간중간에 참 먹으시죠? 네. 제가 먹을 거는 많이 아우, 반갑습니다. 네. 야, 이제 주요 배역들이 다 오셨네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뭐 촬영 중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들리신 거죠? 네. 아니, 각자 좀 그 맡은 배역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연기자 이장호고요. 이번에 우선화 동해야에서 김도진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죠? 예, 예. 그림이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잘생겼네요. 예. 아, 근데 신인 연기자예요? 예, 신인입니다. 예전에도 뭐 윤종신 씨랑. 그러니까 같이 작품을 한번 했었죠. 예, 예. 뭐 종신이 형이 작품 빨리 배웠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장우 씨는 상대역이 박정화 씨잖아요. 예. 이제 박정화 씨 하면 일단 길 씨가 떠올라서 이 친구가 길 씨하고 닮았어요. 자, 여기 코 밑으로 딱 보세요. 길 씨가 딱